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최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인데 쉽게 설명하면 지구 내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남산에 올라갔다가 북한산 모습이 너무 멋져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남산과 북한산 사이에 너무 건물이 많은 거예요. 이처럼 건물이 많은데도 서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과연 이 지구 내부에 어떤 곳이 있길래 이처럼 엄청난 많은 건물들을 바치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구 속이 뭐로 돼 있나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죠. 실제 그러한 내용은 19세기 사람들도 궁금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9세기 초의 사람들은 지하 100km만 내려가면 모두 이 암석들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학자인 영국의 윌리엄 홉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깊어지면 온도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올라간다는 내용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지하 1600km 아래는 모두 녹아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게 1838년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 켈빈경이라고 하는 분이 지구 내부는 절대로 액체일 수가 없다. 모두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켈빈경이 워낙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는 지구 내부는 모두 고체 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사실 19세기에 그 사람들이 지구 내부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는 이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쥐일 베르니 쓴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쥐일 베르니 그런 지구 내부는 지구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내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독일의 광물학자예요. 독일의 광물학자가 자기 조카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아이슬란드에 있는 화산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지구 내부까지 들어간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뭐 바다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바람 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도 수풀이 있어요. 근데 수풀에는 지금은 멸종해서 없는 그 중생대에 살았던 그 파충류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빠져나오느냐면 이 지중해 화산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화산을 타고 지표면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사람들이 이 지구 내부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요. 바로 이 지진파 연구를 하면서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죠. 이 리차드 올덤이라고 하는 이 지진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진파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내부에 액체인 부분이 지구 속에는 뭔가 액체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파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P파고 다른 하나는 S파인데 P파는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해요. 반면에 S파는 전파 속도가 느리기도 하지만 고체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담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지진이 일어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의 반대편에 이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내부에 어딘가 액체 상태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액체인가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19세기에 워낙 유명한 학자인 켈빈경이 지구 내부가 모두 고체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지진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3년 후에 1909년에는 지각을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각과 그 아래 부분을 구분하는 걸 모호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연구한 분인데 유고슬라비아의 그 안드레아 모호로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진을 관측을 하면서 알아낸 사실이거든요. 이 모호로비치치가 크로아티아에서 발생한 지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관측소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한 쌍만 도착하는 데 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 멀리 있는 관측소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두 쌍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실제로 관측소 이 멀리 있는 관측소에 도착한 파 중에서 일찍 도착한 파동은 지구 내부의 깊은 곳을 거쳤다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왜 빠르냐? 지구 내부의 밀도가 이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단단한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는 멀었지만 이동 속도가 전파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구 내부의 밀도가 높은 부분과 밀도가 낮은 부분을 구분을 하게 되고 그걸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지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이제 1926년에는 영국의 지구물리학자인 해럴드 제프리스라는 사람이 결국 그 에스파가 통과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가지고 핵은 전부 액체로 되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후에는 지진학자인 덴마크의 지진학자예요. 인게 레만이라는 사람은 또 지진파를 분석해보니까 핵 내에 고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핵이 전부 액체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핵의 중앙부에는 고체로 있어야지만이 지진파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구 내부 구조를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근데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한 5km에서 70km 정도 돼요. 밀도는 2.7에서 3.0. 그다음에 멘틀은 지각 아래 2900km까지 깊이고 밀도는 3.3에서 5.5. 그다음에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멘틀 아래 5100km까지가 이제 외핵이 되고 밀도는 10에서 11. 그다음에 한가운데 이제 고체로 된 내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밀도는 12에서 13에. 그러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1970년에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판구조론은 뭐냐면 지구의 겉부분이 7개의 커다란 판과 10여 개의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어떤 판은 대륙과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해양으로만 이루어진 판도 있죠. 예를 들면 태평양 판 같은 경우는 온통 해양인데 다른 모든 판은 대륙과 해양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판은 지각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했을 때 판이 뭐냐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진파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진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 지진파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점점 전파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쭉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하 100km와 200km 사이 구간에서 지진파 속도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학자들이 이제 저속도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거기에서 속도가 감소할까? 학자들이 추론을 하기에는 100km 내지 200km 되는 지점에서는 암석들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거기에서 느려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제 지질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저속도층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속도층 아래에 있는 상부 멘틀 부분, 그래서 670km 정도 되는 지점까지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왜 연약권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암석이 약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제 연약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는 뭐냐? 파는 암석권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한 200km 되는 그 지구의 겉부분에서 함께 움직이는 덩어리를 우리가 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까 앞에 판구조에서 보면 판들이 한 수십 개, 큰 거 일곱 개, 십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판은, 그런, 바꿔 말하면 판이 모여서 암석권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대륙 있는 부분과 해양 있는 부분의 좀 구조가 약간 달라요. 대륙판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대륙판의 경우에는 두께가 한 200km 정도 돼요. 반면에 해양판의 경우는 평균 70km도 좀 얇아요. 그러면 이 10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판의 경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발산 경계는, 이 판의 경계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들이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을 해요. 반면에 보존 경계는 판의 경계를, 따라서 판들이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하고 있죠. 수렴 경계는 판의 경계부를 따라서 판들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발산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해령이라고 하는, 해령은 뭐냐면 바다 밑에 있는 산맥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좀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불러요. 이 해령은 폭이 한 2000km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판의 경계는 어디냐면 가운데 높은 부분에 깊은 골짜기 같은 게 보이죠. 바로 그 골짜기가 판의 경계가 돼요. 그 다음에 보존 경계 중에 이게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변환단층은 뭐냐면 해령을 거의 수직으로 나누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갈라진 틈이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층이에요. 그러면 이 발산 경계나 보존 경계는 바다 밑에만 있을까? 실제로 육지로 드러난 발산 경계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령의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섬이 바로 해령인데 육지에 올라와 있는 셈이죠. 바꿔 말하면 그 해저에 있는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해령을 경계로 아이슬란드 섬 같은 경우에 동쪽은 유라시아판, 서쪽은 북아메리카판이 되죠. 반면에 그러면 모든 발산 경계는 바다에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육지에도 있어요. 육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열국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이해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불러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에 동물들이 뛰어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경계로 동쪽은 소말리아판, 그 다음에 서쪽은 누비아판. 그 다음에 또 변환단층도 육지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동쪽은 북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서쪽은 태평양판이 돼요. 그 다음에 수렴 경계는 해구와 조산대라고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해구는 뭐냐면 바다의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수심이 보통 6km에서 6km에서
11km까지 굉장히 깊은 곳이죠. 이 해구 이 경우에는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알루시안 해구나 쿠릴 해구가 만들어졌어요. 또 육지의 경우에는 조산대라고 하는 건데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예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암석들이 밀려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판은 이동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판은 1년에 10cm, 느린 판은 1년에 한 1cm 정도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판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판이 움직였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적어도 5억 년 전, 6억 년 전부터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연구를 해놨어요. 그 자료를 여기에 보여주면 5억 년 전에는 지구상에 대륙이 4개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대륙은 엄청 크긴 하지만 5억 전에 그 4개의 대륙이 이동을 해서 3억 년 전에 지구상에 있는 대륙이 다 모인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판게아 대륙이라고 부르죠. 이 판게아 대륙은 다시 2억 년 전부터는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1억 년 전 그림이고 지금 계속 대륙들이 벌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대륙이 갈라지고 합쳐지고 하는 그런 윤회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윌슨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윌슨 주기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초대륙에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초대륙 일단 만들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이 초대륙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처음 갈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열곡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게 하나의 예죠. 열곡대가 점점 벌어지면서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의 홍해예요. 홍해는 바다가 된 지 3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바다가 점점 더 벌어져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게 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대서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양은 영원히 계속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해양이 수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수축하려면은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걸 섭입대라고 불러요. 해양판이 들어가는 데가 섭입대인데 섭입대가 형성이 되면 해양은 줄어들죠. 지금 태평양이 바로 그러한 단계에 있어요. 이게 더 수축돼서 아주 바다가 좁아지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지중해예요. 더 시간이 흘러서 지중해가 완전히 없어지면 대륙과 대륙의 충돌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이에 있는 것들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기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약 한 6억 년 내지 7억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멘틀 대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멘틀 대류만 가지고 우리가 대륙이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지금 해령인데 그러면 해령은 영원히 해령으로 존재를 해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판구조 지도를 보면 해령이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멘틀 대류만 가지고 우리가 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해령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딘가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멘틀에서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멘틀에서 밀어올리는 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해구를 따라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들어가냐면 무거워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무거워서 들어가는 힘이 만일 굉장히 해령에서 벌어지는 힘보다 더 강하다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해령까지도 끌려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령은 높고 해구는 낮기 때문에 그 지형차이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판은 이제 끊임없이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가 태평양판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태평양판은 1년에 10cm씩 움직여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년에 10cm 움직이면은 1억 년이면은 만 킬로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구를 4분의 1바퀴를 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해양판, 태평양판 같은 경우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670km까지는 들어가는 건 알아요.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진을 분석을 해보면 가장 깊은 데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670k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간 판이 아직도 뭔가 어긋난 움직임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그 밑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해양판이 밑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부분도 역시 지진파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지도는 태평양에서 일본 열도 그리고 한반도를 지나서 시베리아까지의 그 부분을 이 지진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진파 토모그라피라고 하는 건데 토모그라피를 번역하면 사실은 단층 촬영이에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이 우리 몸을 검사할 때 CT 촬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CT 촬영의 T가 바로 토모그라피예요. 이게 단층 촬영. 여기서는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단층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저기에서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해양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지금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파란 부분을 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기서 하얗게 칠한 부분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670km 지진이 발생하는데 판은 밀어넣는데 저기서 파란 부분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해양판이 한동안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태평양판에서 계속 판을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질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언젠가 무거워진 커다란 덩어리가 멘틀 바닥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멘틀 바닥까지 갔다면 또 문제가 뭐냐면 원래 거기에 있던 물질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프리카에서 인도양을 지나서 인도 대륙까지를 연구한 건데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뜨거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올라와서 그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상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면 지구 전체에서 상승류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저 아프리카 대륙 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태평양 밑에. 그래서 학자들은 저 상승류의 이름을 하나는 투조, 하나는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투조하고 제이슨은 판구조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던 학자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퍼플룸이라고 그래요. 슈퍼플룸이라고, 플룸이라는 것은 굴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밑에서 엄청나게 큰 굴뚝을 통해서 물질이 올라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 아프리카 대륙 밑에 투조에 비해서 그 남태평양 아래에 있는 제이슨이 훨씬 규모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을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구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상승류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류 투조는 아프리카 대륙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류 제이슨은 남태평양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하강류는 유라시아 대륙 밑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밑 또 남극 대륙 밑 이런 곳에 하강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한 내용은 주로 멘틀 부분에 관한 내용을 지금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은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이잖아요. 지금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핵에 관한 얘기는 제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간단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핵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핵에서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 건데 2003년에 이 코아라고 하는 영화가 이 공상과학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는데 어떤 스토리냐면 미국이 인공지진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지구의 핵이 멈추게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의 핵이 멈추면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완전히 재앙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핵을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과학자들을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구 내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과학자로 이루어진 그 특공대가 코아 핵에 들어가서 핵을 원상태로 회전시키고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영화로서 된 거죠. 제가 이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걸로 보여주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지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구를 공부하는 학자들 또는 지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흡입력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최덕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자리를 옮겨서 질의응답 세션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질문 끝나고 이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강민수님께서 유튜브에 강민수님께서 발산 경계에서 같은 판임에도 불구하고 위도에 따라 해령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선속도 차이 때문일까요?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발산 경계는 같은 판임에도 불구하고 위례에 따라 해령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는 발산 경계는 그 자체가 판의 경계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로 봤을 때 위도에 따라서 해령의 위치가 다르다는,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대서양 같은 경우에 해령의 모습이 큰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맨 처음에 갈라지기 시작을 했을 때 사실은 어느 한 선을 따라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보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통로들이 여러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곡선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선속도라는 것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확한 답변은 좀 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것 같아요. 이 소위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이 곳곳에 생겨나는데 열점이 생기는 위치가 일직선상에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점 위치를 열점을 따라서 벌어짐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임의적으로 연결되다 보면 그런 S자 모양의 그런 선 구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한번 현장에서 한번 받아들여볼까요?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또는 어려운 질문도 좋고 쉬운 질문도 좋고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사실은 있잖아요. 없으세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또 좀 해볼 수 있나? 아,
그러면 네, 없으시면 온라인에서 예. 여기 침대 과학님께서 네. 예. 윌슨 주기는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 예. 네. 그 윌슨 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윌슨 주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지구상의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그것들이 벌어진 다음에 또다시 초대륙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구해놓은 자료를 보면 3억 년 전에 판기아라는 초대륙이 있었고 그 전에 10억 년 전에 또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고 또 그보다 전에는 또 콜롬비아라는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윌슨 주기는 지구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죠.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윌슨 주기는 한 7억 년 전후에 일어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사실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대륙이 한 80%만 모이면 초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판게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이 합쳐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초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3억 년 전에. 마찬가지로 아마 로디니아의 경우에도 10억 년 전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찌됐든 윌슨 주기는 지구 전체적인 그 규모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고 또 이걸 이제 미래로 적용시키면 앞으로 3억 년 후에는 또 다른 초대륙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3억 년 후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않는 때인데 그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이 나와요. 이름도 이미 붙여놨어요. 아마시아야. 3억 년 후에 만들어질 초대륙은 아마시아인데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가 합쳐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어요. 네, 교수님 정말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